슬슬 돌려갖고는 그냥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어떤 코너,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걸튜 응감회.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음감의 첫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네네. 무대 위에서는 한 마리의 맥수 같고 맥수. 무대 밑에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신곡 나로 돌아온 화성! 야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성입니다. 화성 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져지고. 맞아. 감사합니다. 뭔가 그냥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어디서 잡지 보다가 툭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가져와서 이렇게. 와. 근데 저 여기 딱 등장하자마자 저 컬투쇼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4년 만에. 네, 오랜만인데 여기 딱 등장하는데 에너지 되게 받는 느낌이에요. 오늘 좀 많이 정말, 받아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에너지 좀 주세요. 네, 에너지요. 자, 김생현 씨께서 이런 문자를 갑자기 보내주셨는데 나 보라고 이래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화사님 나오니까 시꺼멓던 스튜디오가 화사하네요. 화사,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예, 괜히 뜨끔하네요. 아니 근데 피부톤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해! 비슷해! 야, 왜 이렇게 까마세요? 와, 너무 이쁘신 거 그죠? 예, 예, 좋잖아요. 강원숙 씨가 화사님 아직 안 나오신 줄 뒷벽이랑 혼연일체가 되신 것 같은. 아니 옷 색깔도 그래요. 옷 색깔도 지금 그렇고 여기까지 그냥. 산채맘님께서는 네. 옷이랑 동자승 같아요. 동자승. 동자승.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뒷벽으로 넘기셔 갖고. 마들머리요, 마들머리. 예. 네, 이번에 좀 메인 헤어여서. 요 컨셉이에요? 아, 이번에는 이런 헤어를 되게 많이 해요. 깔끔하게 이렇게. 네. 뒤에 딱 이렇게 앞뒤에서 네. 많이 보는 막.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아, 그럴 수 있죠. 네. 모르겠다 진짜. 네. 묶어버리면은. 자, 신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에 이제 4시간 전에 컬투쇼를 찾아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가수들은 매번 그렇겠지만 새 음원이 나올 때 좀 긴장되고 아무리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제가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안 떨리네 뭐지 했는데 어제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자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목이 좀 많이 쉬고 하긴 했는데 열심히 또 놀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겠어요. 맞아요. 네. 정말 사수과 해갖고. 맞습니다. 6209님께서 화사님 율디 2017년 첫 콘서트 때 게스트로 오셨을 때 봤는데 저한테 윙크해 주셨어요. 맞아. 제 2017년도 콘서트 할 때 게스트로 오셨어? 오셨었어요. 아 진짜? 망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윙크를 해주셨다고. 아이고. 나한테가 아니던데. 6209님을 위해서 윙크를 해주신 거예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렇게 감사하니까. 부럽다. 나한테도 안 해주고 갔는데. 아니 오빠한테는 좀. 네. 우리 컬투쇼에서 아끼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팝 아티스트들만 그렇죠. 모셔서 그렇습니다. 신곡이 나왔을 때만 하는 컬투 응감회. 예, 돌림판에 네. 나와야 걸려야만이 신곡을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만약에 걸리면 여기가 최초인 거예요. 정말 그렇죠. 최초 그러니까. 공개인 거예요. 그렇지만 걸리지 않으면 틀어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미 언니도 꽝 걸리셔서 네. 방청하다 가셨다고. 예, 네. 꽝이 세 번 나오면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시라는데 굳이 방청하다 가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방청하다. 아쉽잖아요. 예,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슈퍼주니어. 네. 아 맞아,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네. 그렇고요. 뭐 운이 좋은 가수도 있었죠, 박정현 씨. 아, 정현 누나. 네. 김영철 씨는 세 번 부르고 가셨죠. 네 번이나 부르고. 예, 다들 짜증을 냈던. 화사 씨 올해 운은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올해 운은 저는 노력하는 해인 것 같아요. 노력하면 잘 되는 느낌. 그건 모르겠는데 노력을 해서 더 좋아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좋아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말이긴 하지만. 네. 네. 근데 화사 씨는 전체적으로 운이 좀 좋은 편 아니신가요? 지금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숲을 봤을 때는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따라줘야 돼. 열심히 네. 하니까. 실력이 되니까. 그럼요. 근데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운도 이제
뭔가 준비가 된 자가 이렇게 그럼요. 아까 최고 아, 그럼요. 한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보증감내하고 예. 흥진배려라 그랬습니다. 예. 예. 네. 그나저나 이제 혹시나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곡을 네. 예, 홍보하시죠. 아, 말로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저 되게 정말 심플하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제 나라는 곡이에요. NA.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나를 의미하는 곡이기도 한데 그냥 나라는 곡이에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뭐 I wanna go hard, 아마 crazy 하면서 이제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이 느낌대로 미치고 싶어. 그냥 좀 뭔가 주체적인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솔직한 나를 그냥 세상에 툭 던지고 싶다. 뭐 이런. 맞아요. 네,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네, 그렇다고 센 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나야. 나를 봐줘. 그냥 좀 이런 신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 이제 갖고 있는 곡 중에서 이런 살짝 파티곡이에요. 하우스 곡인데 이런 곡이 저한테는 처음이어서 너무 소중하고 왜냐면은 뭔가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를 나갔을 때 좀 신나는 곡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번 곡이 아마 앞으로 많은 분들과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좀 여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여름 컴백 그거였는데 많은 이슈로 인해서 9월까지 왔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날씨가 여름이야지. 그니까 화사실 때문에 대본 갑다. 아, 아, 에이, 날씨가 화사, 기다려주네. 화사였네. 아, 이게 100년 만에 가을 늦더위가 이게 그러니까요. 화사 때문이었네. 아이고, 아, 날씨가 도와준, 날씨도 도와줘요. 날씨가 도와준다. 야, 지금 미리 살짝 공개를 했는데 맛보기로 네, 반응이 네. 너무 뜨겁다는데 이 살짝 공개한 영상이 천만 뷰를 넘었어. 와, 천만 뷰. 아, 몰랐나 봐요. 네.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우와, 천만 명. 오호. 오. 지금 어떤 분들은 이 곡에서 싸이의 향기가 물씬 느껴진다는 반응이 지금 많다고 하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곡 작업을 좀 같이 하셨나요? 네, 이번 타이틀곡은 이제 저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아. 싸이 오빠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빠의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싸 작곡에 손을 댔군요. 손을 댔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오빠 참여입니다. 나 참여. 아니 참여, 왜냐면 참여. 주변에서 다 손을 댔군요. 다 손을 댔군요. 아 이러시는데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오빠도 함께 이제 함께 작업을 하고 힘을 보태주셨죠. 힘을 보태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이 오빠 색깔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저는 제식대로 그래도 잘 이렇게. 해석을 멋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화사 씨가 부르면 뭐 화사 씨 곡에 지금 작곡을 참여한 그 공동 작업자들 중에 안신혜 씨가 들어가 있네. 신혜 언니 맞아요. 아, 그러면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화사 씨랑 느낌이. 안신혜 씨의 그 느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언니인데. 야. 네. 뭐 싸이 사단 다 총 출동했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건영 님도. 네네네. 건영 오빠도. 네. 하여튼 가족 안신혜 씨가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예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곡이 탄생을 했네. 돌려서 안 나오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아, 빨리 들어보고 싶다. 예예 예. 예, 예. 처음에 이 노래를 받아봤을 때 어땠어요? 아, 처음에는 오빠한테 거절했어요. 아하. 예. 아, 좀 아쉽습니다. 아, 진짜. 네,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아쉬우면. 왜냐면 결국 그 노래로 무대를 하는 사람은 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제가 모든 걸 쏟아내야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오빠가 빈정이 상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오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랬는데 오빠가 그래?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어요. 이제 들어가죠 이제 또. 네,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아리아나 그란데 쪽 그런 프로듀서 쪽 그 작곡가 분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한 거야? 탑라인을 받아오신 거예요. 오, 아리아나 그런데 아리아나 그런데 아리아나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막 싸이 오빠가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절대 아니구나. 아니고 아니구나. 제가 싫다 하면은 제 입맛에 맞게끔 계속 뭔가 아리투 위주로 이렇게 네, 대신에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네, 그런 식으로 너무 프로듀서 네, 추진력도 너무 강하시고 아 그럼요 본인도 네. 직접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아니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잘 알죠 네. 자, 이혜경 씨 문자가 왔는데 한번 네. 읽어주시죠 우리 어디 있을까요? 아 네 나 뮤직비디오를 파리에 가서 찍으셨다는데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와 파리 파리 와 저 파리 올록해 와 파리 바게트! 아! 파리! 지금 그게 뭘 손가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손이에요. 어쩌다 손이 저렇게 됐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쩌다 잠깐 잘못 봤어요 제가. 아니 어쩌다,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된다니요? 이게 아니 원래 이게 사진 제가 원본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네. 행동이 훅훅훅 가거든요. 아, 저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마침 이 사진이 잘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야. 하필 이 사진이 자연스럽다는 네. 것은 아니야. 아니 아니 네, 처음엔 이랬어요. 어. 네. 뒤에는 에펠탑이죠. 와. 네, 맞아. 저는 이 제가 파리를 그래도 스케줄 차 많이 갔었는데 뮤비 촬영하면서 저도 에펠탑을 처음 봤어요. 올림픽 후에요? 전이에요? 패럴림픽 시기 때 패럴림픽. 갔어요. 예. 와. 올림픽 시기 때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예. 피했습니다. 와. 야, 이 싸이 씨가 큰 스케일로 가자 해서 파리 로케이션을 일부러 싸이 씨가 추천을 했군요. 파리로 한번 가보자. 아 파리를 오빠가 처음에 말을 한 건 아니고 아, 이 노래가 해외 로케였으면 좋겠다. 아, 뭔가 네. 야경 그러니까 뭔가 바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뭔가 느낌은 좀 유럽풍이었으면 좋겠다 아. 하다가 파리로 이제 추려진 거죠. 아까 하우스풍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맞아요. 잘 어울리나 보다. 맞아 맞아 아, 맞아. 네. 들어보고 싶어. 그리고 뭔가 옷은 되게 그냥 뭔가 우아하게 입은 여잔데 하는 짓은 되게 발랑 까진 거예요. 아~ 근데 좀 저도 이렇게 겉모습,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되게 평소 성격은 좀 순한 편이거든요. 되게 좀 참해요. 근데 무대에서는 난리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근데 오빠도 항상 그런 저의 모습을 매력으로 봐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나니까 노래 자체가 너의 그런 모습을 조금 딱 더 이렇게 딱 잘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 이런 컨셉이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이 잘 담긴 노래네요. 네네네. 그 전에 나왔던 그 I Love My Body. 네, My Body. 예예, 그 노래는 막 댄서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같이 추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어떤 춤이 어떨지 퍼포먼스 궁금하다. 이번에는 뭐 댄서를 그래도 I Love My Body 때처럼 많이는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가지 말자 이랬는데 뮤비 한 2, 3일 남겨두고 막. 댄서분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빠의 애정이신 거죠. 아, 그쵸, 그쵸. 아 부족하다. 우리 좀만 더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렉터 H1 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이럴수록 더 듣고 그러니까 싶어.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 지금 0370님께서 빨리 듣고 싶어요. 돌림판 돌렸어요. 아. 뭐하는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컬트 음감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뒤에 보이는 화사 씨 뒤에 있는 룰렛. 자, 이제부터 룰렛을 직접 돌릴 텐데 선택된 네. 노래를 들을 겁니다. 네. 이제 돌림판 주제가 화사예요. 화사에 뭐 어떤 곡들이 적혀져 있나요? 지금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뭐 있고 신곡 있고요. 그다음 뭐 예. 주지말 마리아 있고 던더치미 뭐 멍청이. 뭐 이렇게 I Love My Body 이렇게 네. 있죠. 좋습니다. 꽝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꽝 두 개. 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나가 특별히 저희가 여섯 칸을 넣었어요. 예예 예. 예, 예. 꼭 듣고 싶어가지고. 예예 예, 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와. 굳이 꽝을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사 씨 네. 돌려주시죠. 간다. 첫 번째 돌림판. 뭐가 나왔죠? 나. 화사 씨. 어. 와. 와 대박. 와, 야 정말 뭐야? 나가 나왔어요. 나가 나왔어. 나가 나왔어, 나가. 정확하게 나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야 진짜 운이 완전히 지금 기운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화사 씨 운이 좋네. 와. 저 진짜 그러면 여기서 진짜 첫 라이브예요, 첫 라이브. 와. 진짜 와. 이거 음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일이 갈 것 같네요, 느낌이. 자 무대로 모셔도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나의 역사적인 첫 라이브를 컬투쇼에서 네. 예 뭐 첫 공개죠, 첫 공개. 여유가 되시면 살짝 몸도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 예. 아 춤 추겠습니다. 나 화사의 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왜 떨릴까요? 가든가 해 애매한 말 숨겨진 의미 말해줘 흘끗거리는 시선이 You know about it baby 영원히 느낄 수 없는 mystery I wanna go hard
미쳤다. 폼 미쳤다. 아 찢었다. 찢었다. 아 야, 찢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역시 화사. 역시 화사다. 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떨린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즐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우, 엉덩이. 아니, 야. 좀, 예. 좀 틀렸어요. 예. 너무 좋았어. 예. 중간에 또 팬 서비스 차원에서 또 이걸 아주 옆으로 딱 보시고. 그런 게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이게 춤을 못 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야하! 야, 너무 멋있었어요. 자,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자, 걸튼감의 화사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연결. 그러니까 오늘 뭐 화사씨가 걸트 음감에 그렇게 어렵다는 돌림판에 맞아요. 첫 번째 돌리자마자 바로 와. 노래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기운을 오히려 화사씨가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손 금손. 네. 네.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예요 지금. 게시판 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제. 네. 네. 화사씨가 쭉 읽어주세요. 와 이거 너무 기분 좋다. 0717님께서 운전 중에 목적지 도착했는데 화사언니 라이브 들으러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아, 근데 저 이 마음 너무 알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이렇게 좋은 노래 있으면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도착했는데도 한 번 더 들고 아니면 안 내리거나 네. 네. 어,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렇지, 이제 멈춘 차에서 듣는 거랑 달리면서 듣는 거랑 맞아, 달라요 또. 달라요, 맞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임수진 씨 것도 읽어주세요. 네 임수진님께서 이번에도 화사가 화사했다. 저 탑텐귀 가져온 근데 바로 1위 가겠네요. 탑텐귀로 아, 이거 탑텐귀. 약속 지키셔야 돼요. 임수진 씨, 예, 임수진. 임수진 네, 씨를 저희가 네. 어떻게든 연락처를 받아서 드릴 테니까 네,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아서 따져주시죠. 네. 네. 어태혁 씨. 후렴 네. 부분에 사이풍 뽕짝이 있네요. 너무 시원해요 하셨네요. 어, 근데 이것도 진짜 싸이 오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싸이 오빠 그 싸이 오빠 느낌만의 그 뽕짝이 살짝 느껴지셨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느껴졌다면. 네. 자. 여윤영님께서는 네. 아, 역시 화사답게 화끈하군요. 흐흐. 한국에서만 보기 아까워요. 화사는 세계로 그래, 보냅시다. 세계로. 와우. 화사를 세계로. 세계를 화사하게. 네, 세계를 화사하게. 세계를 화사하게. 고 투 더 월드. 오 마이 갓. 네. 휴. 네, 이동희 님께서 이 중독성 뭐야? 미쳤다. 벌써 중얼중얼. Me myself and I. Me myself and I. 오, 이거 가사도 외우셨네요. 와우. 중간에 그 안무가 그 여러 동작이 나오는데 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장 마사지 댄스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게 뭐? 장 마사지. 아 이게. 장 마사지. 아침에 무조건 화사 노래 들어야겠다. 네,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하면 쾌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 한 잔 드시고 미지근한 거 하나 드시고 우리 화사 씨 네. 춤으로 이렇게. 아니 저도 처음에는
처음에 이 안무를 봤을 때 너무 배를 문지르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 안무를 이제 짜준 게 이제 커스틴이에요. 그 이제 수우파에 나온 네, 그 네. 잼리퍼블릭의 커스틴 분이 이제 안무를 참여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오일을 바르는 춤이라고. 오일을. 네, 오일을 그래서 되게 그런 춤이었고. 그래 그 얘기를 들어야지. 맞아.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마사지 할 때 그냥 하면 살이 약간 뻘개지잖아요. 오일 바르고 오일 바르고 하면은 그쵸. 잘 밀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침마다 화사 씨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면 네. 이걸 재면 장건강 소화 느낌으로다가 건강에 네. 짱인 노래네. 네. 써니님께서는 뒷다리 올리는 건 맞아. 그래. 저도 아까 봤어. 이거 멋있어. 줌바 배우는데 완전 줌바 곡이야. 신나 신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뒷다리 올리는 춤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춤을 소화하려고 운동을 한 4개월 했어요. 네. 그 동작 때문에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걸로 무대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이힐 신고 춤을 춰야 그렇죠. 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다칠 것 같아서 4개월 동안 근육을 엄청 키웠어요. 맞아요. 햄스트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차올려야 되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네.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춤을 짜준 그 커스틴이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근육이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엣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백만송이라는 분이 보냈는데요. 이름처럼 문자도 되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 네. 읽어주시죠. 프랑스 친구들이 화사님 뮤비 촬영하는 현장을 보고 완전 팬이 됐어요. 아하. 실제로 보면 아우라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춤추실 때 그 입술 우 하는 표정은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제가 그 표정을 따라하면서 쳐봤는데 그냥 원숭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저도 그래요. 어쩜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도 힙하실까요? 진짜 여자 가수 중에 제일 힙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 춤도 춤이고 노래도 노래지만 그때 표정이 딱 노래하실 때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 뭔가 이게 딱 내리는 것 같아 신이. 맞아요. 근데 표정 너무 중요하거든요 무대 할 때. 그럼요. 네. 이 표정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무대의 몰입도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표정 우를 대체 왜 하는 거야 막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체면 같은 거고 몰입을 했다는 뭔가 그런 열정적인 증거. 네. 네. 야. 저 아까 쇼츠 저희 영상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뭐 지하철에서도 그래 지하철 에서 하는 거 이거. 맞아요. 파리 그 도심 한복판에서도 막 이렇게 육교 밑에 같은 데서도 막 맞아요. 그 그 지하철 안에서 이제 그 칸 안에서 한 건데 네.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돼요? 그 뭔 말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욕 들어가요? 욕? 어떤 그러니까 몇 호선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몇 호선을 타면 좀 이상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에서도 좀 저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저렇게. 어떻게 파리, 보면 파리 좀... 지하철 빌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짝 단서 살인마처럼 보였을 수도. 안소살이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거는 카메라가 있으면 안창피해요. 신기하게. 예, 카메라가 있으면 안창피한데 당연히. 네. 지금 영상 끝에 제가 하나 캐치한 게 있는데 다치시고 나서 옆에서 보고 계셨나 봐요. 살짝 민망해. 예, 살짝 민망해. 화사 씨가 민망해하면서 앞을 보시네요. 이렇게 여기 지금. 손 인사 하려다가 봉을 잡았어요. 이렇게. 맞아. 이제 좀 꺼주시겠어요? 예. 근데 재밌었어요. 이게 한국에선 절대 못할 또 그런 거니까. 네. 그럼 거기 계신 프랑스 파리에 계신 거기 시민 여러분들도 뭐 좋은 구경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히 좀 다들 좀 당혹스러우면서 웃어주셨어요. 아랍은 현지인은 안 계시던가요? 왠지 그러니까 있었대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없네 하면서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숨어 계셨더라고요. 숨어서 일부러 좀 아는 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창피해서. 또 촬영 중이고 하니까 촬영 중이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 네네. 이경화 씨. 요거 인사하려다가 봉 잡는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인사하려다가 봉을 잡은 거예요. 선글라스 잡고 인사하려다가 봉을 이렇게 딱 바로 잡는 센스 있어요. 이경화 씨. 저 공항에서 일하는데 화사님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무대 위 카리스마가 없고 너무나도 소녀소녀하셔서 놀랐어요. 작고 소중한 화사님 대박나세요. 안전 매력. 감사합니다. 네.
후후. 3326님께서 화사님 흠뻑쇼 게스트로 인천 수원 두 번 연속 뵀었는데 와 장난 아니었어요. 칠리 칠리. 맞아요. 너무 재밌. 저도 진짜 이게 흠뻑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홍보하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한국에서 선에 꼽히는 진짜 재밌는 페스티벌이라고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달라요. 흠뻑쇼 가서 무대 했을 때는 진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없던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 아 완전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그 무대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정말 충만하게 집에 돌아가요. 야~ 네. 컬투쇼는 어때요? 컬투쇼요? 충만해요 지금. 너무 충만해요. 4446님이 갑자기 공약을 해달라고. 예. 나 1위 하면 한국 지하철에서도 저거 찍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너무 좋다. 네네 그럴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수살인마가 되겠습니다. 호선별로 찍어서 주시려면 꽤 많이 찍어야 되니까 한 호선에서만 찍겠습니다. 랜덤으로. 네, 네. 자, 이게 방송놈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한 돌림판인데 바로 나와 버려서 약간 네. 방송놈들이 조금 허무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또 나가 나와요? 그럼 또 부르는 거예요? 원하면 라이브를 하셔도 됩니다. 들어도 되고 라이브를 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돌려주시죠. 네. 아 이거 나 또 나오잖아요. 그 진짜 금손인 거야. 네, 금손이. 네. 자, 자 갑니다. 나. 아빠. 아 나를 지나서 바로 꽝. 그러니까요. 바로 전이었거든요. 참. 아 꽝이 진짜 나오는구나. 그럼요. 네. 한 번 더 돌려주세요. 한 번 더. 네. 꽝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인 거죠. 마지막 기회. 아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시간 될 때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같으면 우리 마마마의 노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노래 바로 나갑니다. 너무 좋다. 이게 언제 나왔던 노래죠? 2017년 미니 5집입니다. 네네. 아 근데 너무 또 이 노래가 의미 있는 게 마마무가 올해가 이제 10주년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아직은 너무 아기지만 10주년 기념으로다가 또 이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아니 이 노래는 그 진짜로 자존감, 자신감 막 뿜뿜하는 노래잖아요. 맞아, 약간 맞아요. 나랑도 약간 느낌이 컨셉이. 맞아요. 오 맞네. 네.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지금 들어도 좋아요 노래가. 아 그럼요. 네, 신나고. 사실 우리 마마무는 히트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방송놈들이 어떤 곡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요. 네. 근데 너무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나랑 되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사씨가 제일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는 마마무 노래 중에 이 노래를 딱 원픽으로 고르고 싶다 하는 노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 곡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윈드플라워라는 곡. 윈드플라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진짜요? 윈드플라워. 네. 그래도 나름 윈드플라워라는 곡이 너무 추억도 많고 노래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꽃바람. 좋겠습니다. 네. 꽃바람. 윈드플라워. 이제 플리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사 씨가 보내줬어요. 그럴까요? 좀 멤버들 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어요. 아하. 저는 진짜 하사 씨 노래 들으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컴프라고 이제 기계 컴프라는 기계가 있는데 노래를 하면 그 컴프 걸린 것 같은 보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 너무 되게 좋은 컴프로 걸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데요? 그 목소리 그냥 생소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되게 딱 잡혀서 나오는 거죠. 잡혀서 나오는 거. 그런 보이스를 자체적으로 탑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컴프가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엄청 비싼. 컴프 비싸요. 음악 장비. 와. 너무 감사한 건데. 6209님께서 화사님 베테랑 칼국수 아시나요? 너무 잘 알죠. 전주 성심여고 출신이라 괜히 더 정겨워서 문자 보내봅니다. 갑자기. 베테랑 칼국수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주에 베테랑 칼국수가 있는데 이제 먹으러 못 가니까 이제 밀키트로 시켜서 해 먹기도 해요. 네. 그 맛은 안 나잖아요. 네? 아 근데 얼핏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와. 명동에도 있대요. 그 그러니까 백화점만이 롯데인. 아 근데 네. 명동은 이제 좀 아무래도. 예. 아유 좋습니다.
뭐 화다 씨가 뭐 예능에 뭐 나 혼자 사는 그 방송에 이제 나가셔갖고 예전에 그 벌써 6년이 됐다는데 그 곱창 바람을 일으켰던 곱창 대라 그 방송이 벌써 6년이 됐어요. 와. 아, 근데 시간이 이리 빠르나? 주변에서도 항상 그 시간 같은 거를 이렇게 자각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사 곱창이 6년 됐대. 이러면 이제 다들 충격 먹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 예능을 잘 안 보는데 그거는 봤어요. 진짜요? 난리였어. 코로나 와서 곱창 먹는 거 아닙니까? 대낮에. 아, 화사 씨 그때 곱창 먹고 나서 곱창집 살을 다 사가지고 그래. 난리 났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곱창집을 다 살렸었나요? 맞아. 그것도 있잖아요. 김부가. 아, 김부가. 김부각도 드셔가지고. 전 아직도 먹어요, 김부각. 예.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네. 요즘에 꽂힌 음식은 없어요? 아, 요즘 막창이에요. 아. 아유, 아, 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어요. 예, 예, 막창. 근데, 아, 그러니까, 아이. 돼지소. 아, 소막창인데. 야. 아, 다동에 이제 황소막창 집이 있어요. 야. 근데 네. 지금은 이사를 하셨어요, 아쉽게도. 지금 이전 중이신데. 야. 다동이 어디에? 다동이 그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중구네. 예, 중구 다동. 중구 다동. 다동 황소막창 진짜 맛있어요. 지금 임시 휴업 공지를 맞아요. 했네요. 이전 중이어서 네.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 막창집을. 아, 진짜 또 때마침 휴업을 하셔 갖고. 제가 또 저 막창의 도시 또 경북 예, 구미 아들 아니겠습니까? 구미. 아, 맞아요. 그거는 저 대구 저 돼지 막창 아닙니까? 돼지 막창. 예. 막창은 막창이니까요. 예. 예. 막창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갑자기 이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백혜림 씨. 이딴 문자.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랑 베테랑 칼국수 금지 이에 닦여요. 아, 인정. 인정. 왜 이 고맙다 왜 이게? 일단 이제 조금 이게 빨간 칼국수는 아닌데 자잘자잘한 고춧가루랑 김가루랑 그리고 뭐 좀 계란을 푼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깨가루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들 연인이랑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들깨 같은 게 들어있나 보다. 네, 들깨도 있어요. 네. 연인이랑 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에 뭐가 낀지도 모른 채 그쵸. 오빠 앞에서 또 환하게 웃어주면 네. 오빠 너무 네. 웃겨 하면서 맛있어 오빠 어머 맛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자,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쉬우니까 와 자, 나 나와라. 자, 나 나와라. 나 나와라. 한 번 더 나와라. 나와. 나와라. 한 번 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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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청이. 아유, 이 멍청이. 멍청이. 아, 멍청이도 화사 씨한테는 참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중요한 곡 아니에요? 제 이제 솔로곡으로는 첫 데뷔를 한 첫 솔로곡인데. 직접 쓰고. 맞아요. 멍청이라는 곡은 쓰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쓴 곡이고 이 노래가 나올 때 그냥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무섭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곡. 그냥 이 곡은 분명히 사랑받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로 참 너무나도 감사한 곡인 것 같아요. 멍청이란 그 곡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리듬이나 이런 게 되게 세련됐어요. 맞아요. 멍청이란 소재를 어떻게 찾게 됐어요? 아 멍청이가 이제 저를 사랑해주는 분을 저를 사랑을 해주는데 너무 멍청이 같아서 나만 너무 좋아해주니까 네 너무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주고 우리는 원래 멍청이라고 하잖아 이런 멍청이 네 근데 나밖에 몰라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바보 같은 멍청인 거죠. 이 멍청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뜻이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은 저의 이제 또 화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멍청이라고 불러요. 아~ 네. 그래서 팬들도 되게 좋아해요. 멍청이라고 하면. 어이 멍청아! 어이 멍청이 들어왔어? 네. 와. 자 이제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 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나 뽑아줘 나. 아 살살 돌려주세요. 살살 돌려주는데. 나. 아. 아. 이거 안 나오니까 좀 아쉽다. 예, 저한테 한번 기회 주실래요? 오. 그래요, 괜찮아. 예, 제가 한번 돌려. 꽝이 두 번째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강철 씨가 백윤 형이 허락했습니다. 제가 돌려서 나가 나오면 바로 나 듣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 멍청이! 멍청이! 아 멍청이 진짜! 멍청이 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가자! 가자 한 번 세게 돌려주세요! 네 오케이! 자 마지막에
자, 과연 자, 한 번에 더 기회가 아, 마리아 아, 진짜 이거 쫄린다 예. 네, 쫄리네요 되게 한 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요 예,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니까요 예. 예. 마리아입니다 네 마리아 2020년 화사 씨 명곡이니 뭐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화사 씨 명곡을 들을 수 있을까 좋긴 좋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마리아가 실제 화사 씨의 세례명이라면서요 맞아요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또 여기에 타투로 새기기도 했고 아, 진짜? 네 그리고 좀 뭔가 그래서 연습생 때 아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곡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아, 네, 이 노래를 연습생 때부터 이제 밑그림을 그려왔어요 아, 네. 오늘은 또 저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그런 모습이 진짜 오늘따라 너 마리아 같은 느낌이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와. 이때 가장 도끼를 품었던 시기라고 하던데 뭐 아, 왜? 아, 그러니까 뭐랄까, 20년? 네, 도끼도 도끼인데 그냥 좀 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제가 이때 너무 바쁜 시기였어요. 감사한 시기인데도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랬는데 이때 논란도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봤어도 좋았을 텐데 이때는 그냥 마냥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곡이 그래도 감사하게 태어났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때 딱 그 4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 벌써 4년. 그때 컬투쇼에 나왔었을 때가 4년 전이에요. 맞아. 진짜요? 예, 예, 그때 그 시기에 딱 오셨던 건데 뭐야? 지금 화사 씨하고 그때 화사 씨하고 제가 보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때요? 지금, 지금 훨씬 여유 있고 와. 사람이 더 멋진 느낌인데 지금 약간 뭐 그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아, 아니에요. 아, 뭔가 좀 약간 건들기만 해봐 멍청. 아니 그렇게 봐서 그런지 얘기를 하니까 어 기억하니까 그런 거 살짝 기억 조작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4537님께서 내 마음이랑 똑같아. 아니 돌림판을 그렇게 돌리면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나 한 번만 더 불러줘요. 오~ 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돌림판은 돌림판이고 광고를 듣고 와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 너무 너무 어? 감사하죠. 네. 아, 그럼 빨리 광고 틀어라 방송놈들아. 자 화사 씨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6시에 오픈이 되는 그 나 신곡을 라이브로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와 너무 좋다. 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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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정말. 아마도 날 변하게 보는 것 같아. 고인 날이 그 자존심은 얼마야? 멈추기 전에. 등 돌려가던가 해 No one no plan 애매한 말 숨겨진 의미 말해줘 흘낄거리는 Need no advice another thing 영원히 느낄 수 없는 mystery I wanna go hard I wanna go on I wanna do some crazy night I'm so nice Better talk to me nice Come to die 너나 가져 나 mine Need myself and all myself and all myself and I You get that I'm so nice Better talk to me What is it? Here I go What is it? 나는 플래시밖에 들리리 야이 소리 못 쳐 반대로 와 그리 웅성거리 완전 볼대 볼대 불이 나 뜨거 언제 인연해 셔터 소리 윈드 치즈 I'm more than what you think 너는 숨겨진 의미 말해줘 흘낄거리는 시선이 You know a vibe another thing 영원히 I'm so nice Better talk to me nice 성듯하에 너나 가져나 mine Me myself and I Myself and I Myself and I You get that I'm so nice Better talk to me
역시 화사. 자, 어다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저 에너지 정말 너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7시죠? 6시죠? 죄송해요. 6시에 이 곡이 나오는데 그 전에 컬투쇼에서 이렇게 곡을 공개한 게 저에게는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자주 오세요. 에러.